맹금이는 35년 전에 멸종 위기로 지정됐지만 힘든 상황이 안 나아졌어요. 네, 맹금이는 위험에 빠져서 이렇게 계속 구조하고 있어요. 정말요? 네. 다름 아닌 맹꽁이 구조 작업 중이라는 폴 씨. 도심 개발로 맹꽁이가 서식지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저기 이런 곳에 있을 것 같아요. 아, 여기 한 마리 봤어요. 싸가세요. 네. 네. 자연 속에 몸을 네. 숨기고 살던 맹꽁이에게 도심 항복판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죠. 맹꽁이 여기 있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돼요. 그래요. 경계석 때문에 맹꽁이가 올라갈 수 없어요. 인간에겐 아무것도 아닌 경계석이 맹꽁이에겐 너무도 높은 벽입니다.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도와줘야만 하는데 문제는 그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다라는 거죠. 와, 진짜 많아요. 그죠. 이유가 맹꽁이가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 위기종이라고 합니다.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 불법이요. 예, 맹꽁이에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것만 할 수 있어요. 네. 맹꽁이에게만큼은 진심인 폴 씨.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? 4년 전에 맨 처음으로 맹꽁이 한 마리를 봤을 때 맹꽁이는 횡단보도에 있었어요. 차 많고 그래서 빨리 맹꽁이를 잡아야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을 시작했어요. 걱정으로 시작했어요. 그죠. 멸종위기 맹꽁이를 되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구조작업. 그렇게 4년간 살린 맹꽁이가 약 4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들에게 영어와 함께 다른 곳까지 가르치고 있다는 폴 씨. Why are mangong frogs attack them? What is the reason? Any ideas? Yeah. 네, 바로 환경의 소중함이죠. 그러니까 시작하면 많은 문제를 더 잘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맹꽁이가 살기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사람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믿는 폴 씨. 이건 뭐예요? 선생님? 전면에다 돌기를 만들어주면은 그 돌기를 붙잡고 쉽게 올라오게 됩니다. 네, 이제는 구조에 그치지 않고요. 예, 맹꽁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좋은 아이디어네요. 그죠? 이거 완벽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맹꽁이 어디 갈 수 없죠. 그래서 간단한 생각도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생태계를 망친 죄책감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싶다는 펄씨입니다. 맹꽁이 잘 올라가네요. 이 문제는 잘 알게 돼서 무시할 수 없어요.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.